이번 편에서는 지난 친일 매국노 열전 1부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 총정리와 친일 매국노 열전 2부 조선 천재들의 변절에 뒤이어 단 한 번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적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부와 명예 출세 등을 위해 친일 매국에 매진한 조선 최고 갑부 박흥식 등 당대 기업가들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고문한 고문기, 노덕술이 어떻게 친일 매국노에서 애국지사로 변신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초반 단연 최고의 부자는 최고의 현금부자로 평가받는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과 최고의 땅부자로 이완용보다도 수십 배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민영희를 꼽을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중 후반 단연 최고의 부자는 조선 최고 갑부라 일컬어졌던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과 김구에게 자신의 별장을 제공해 김구가 경교장으로 사용하게 했던 광산왕 최창학,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경성방직 창업한 김성수의 동생으로 경성방직을 매제 김용환과 경영하고 삼양그룹을 창업한 김윤수를 조선 3대 갑부로 꼽습니다. 이들 중 최창학은 김구 특집편에, 김윤수는 훗날 재벌 특집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며 이번 편에서는 일제강점기 기업가로서 자신의 부축적을 위해 친일 매국조차 스케일 크게 저질렀던 박흥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한 지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친일 매국에 대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어 발족한 반민특위의 제1호 검거자라는 타이틀 보유자이자 친일 매국노의 대표적인 상징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비롯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에서 핵심 간부직을 역임하며 일제의 식민지로서 우리나라에 자행한 수탈과 우리 젊은이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모는 일에 앞장섰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전개했던 일제를 위해 단순히 군자금을 헌납하거나 글이나 연설로 강제징병징용 등을 찬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1944년에는 조선비행기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를 제조해 일제에 갖다 바치는 등 스케일이 다른 친일 매국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족도 아니었고 핵심 관직도 아니었던 박흥식이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제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와의 정경유착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원했던 각종 친일 매국 행위에 앞장서며 필요했던 거금을 헌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제산하은행에서 사업자금으로 거금을 대출받고 일본인들만 진출 가능했던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등 일제의 비호 아래 자신의 사업을 발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낸 수익 등을 다시 조선총독부에 상납하는 기브앤테이크 구조를 구축하여 일제강점기 중 후반 단연 최고의 부자 조선 최고 갑부에 등극했으며 현재 서울 종가격 부근 보신각 맞은편에 위치한 종로타워 자리는 과거의 박흥식의 화신백화점이 위치했던 자리로서 목적 건물이었던 화신백화점이 화재 후 1937년 11월 재개관했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최신식 건물로 일본 백화점들만 존재했던 서울 한복판에 세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전까지는 미국상을 비롯해 인쇄업과 지물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그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와 얼마나 밀접하게 유착되어 얼마나 많은 친일 매국 행위를 자행했을지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박흥식은 일제가 기념할 만한 날들을 기점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거금을 상납하거나 자발적으로 기념행사 개최에 적극 참여했는데 1937년 7월 7일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한 루거우차오 사건을 기념하여 종로경찰서에 국방원금조로 거금을 상납하고 1937년 8월에는 조선신궁에서 일본 정신을 발령하는 기원제를 올리기 위한 기원제 거행준비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화신백화점 재개관 후인 1938년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 겸 이사,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및 물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1939년 종로경찰서 신축기성회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일제의 거금을 상납하면서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비호 아래 대동직물 화신무역회사 등 자신의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 발전시켰으며 1940년 11월에는 일본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이완용 아들과 손자를 비롯해 김성수, 김알란, 최창학 등과 함께 참석해 일본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41년에는 조선무역협회, 조선수출공업협회 이사를 시작으로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사, 흥하보국단 준비상임위원 등을 비롯해 임전대책협의회 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의 천병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사를 맡는 등 친일 매국의 앞장선 대가로 1942년 조선권농, 동광생사, 조선의 수흥업, 대흥무역, 조선공영, 경인기업 등의 이사를 맡으며 자신의 부추적과 사업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으며, 일제가 침략전쟁에 열을 올렸던 1941년부터는 친일매국 일간지였던 매일신보나 조광, 신시대 등의 글을 기고하여 일본을 찬양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일에 적극 앞장섰고, 특히 수많은 글들 중 배아래 광영의 감옥은 박흥식이 친일매국 일간지 매일신보에 1942년 12월 16일 기고한 글로 다른 친일매국노보다도 더 압도적인 헌금과 친일매국 행위에 감탄한 일본 내각 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가 그를 초청하여 박흥식 자신이 일본 천황을 단독으로 만난 경험이 어찌나 항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가 얼마나 자발적, 적극적으로 일제에게 아양을 떨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흥식은 일제의 침략 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는 단순히 글이나 헌금 등을 내놓은 거에 그치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인의 학교를 비행기를 비롯한 무기 생산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일반적인 친일매국노와는 스케일조차 다른 친일매국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 이후에도 이렇게 극심한 친일매국 행위로 막대한 부를 추적했던 그를 엄벌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도 그를 반민족 행위자 제1호 검거자로 체포했으나 결국 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박흥식은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 10대 재벌로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최초의 강남개발 계획자로, 일본 소니와의 합작사 사주 등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불굴의 사업가로 평가받았으며, 비록 1980년대는 연이은 사업 실패와 부도 등으로 결국 도산했지만, 그는 어느덧 친일매국노에서 불굴의 사업가로 변신하여 친일매국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벌받지 않고 여생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자는 박흥식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자신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려 했던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민특위 요인들에 대한 암살 및 납치 등 테러 행위들의 배후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모질게 고문한 고문기로서, 일제로부터 훈장 두 개를 받은 악질 친일경찰에서,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부 아래 반공투사로서 훈장 세 개를 수여한 애국지사로 완벽히 변신한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들 중 1인이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주동자 박처원, 김근태 등 민주열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악질 고문경찰의 시작이자 원조였던 노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덕술은 1899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중퇴한 뒤 울산과 일본 홋카이도 등을 오가며 자파상 등을 해오다 일제강점기에 경찰관에 지원하여 1920년 6월 경상남도 일제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덕술은 일제순사로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잔혹한 고문을 일삼는 고문기로 변신했습니다. 1927년 조직된 좌우의 이념을 넘어선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의 부산 동네지회 간부 박일형을 비롯하여 부산 지역 비밀독서회를 기반으로 조직된 항일 학생결사단체 혁조회가입 학생 김규직 등 학생들마저 붙잡아 모질게 고문했으며,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집찰구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폭행한 것으로부터 촉발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퍼졌고, 이를 동맹유학으로 동조했던 부산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1932년에는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했던 노동운동가 김재학 등을 비롯해 광복 직전까지 끊임없이 같은 민족, 같은 조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여 3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으로 인해 죽이는 고문치사를 저질러가며, 오로지 본인의 출세를 위해 일제에 충성했고 그에 대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훈장을 두 개나 받으며, 학벌도 배경도 없던 노덕술은 승진을 거듭하여 광복 직전에는 수만여 명의 일제 경찰 중 조선인 출신으로는 단 8명밖에 없었던 직급까지 진급한, 말 그대로 일제의 영혼까지 다 바친 친일매국노이자 우리 민족에 대한 반역자, 반민족 행위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노덕술은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광복 직전 평안남도에서 근무했던 노덕술은 광복 직후 38선 이북 지역에 소련 군정이 들어서자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잠시 체포되어 구금되었으나 풀려나자마자 38선 이남 지역으로 월남했고 미군 정기 수도경찰청 청장이었던 장택상에 의해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과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내고 고문한 솜씨를 발휘하여 반이승만 세력이나 좌익분자 등을 숙청 또는 검거하는 일에 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열단장 김원봉을 좌익분자로 엮어 체포하여 그의 뺨을 때리는 등 온갖 치욕적인 언행을 퍼부어 이후 김원봉이 월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1948년에는 장택상을 저격하려 했다는 혐의로 박성근을 체포하여 고문치사시킨 후 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광복 이후에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고문치사 및 시신유기 범죄를 저지른 노덕술은 도주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흥식 등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당시 수도경찰청 수사지도과장 최난수 등과 함께 반민특위 요인들을 납치 및 살해하는 테러 행위를 모의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악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9년 1월 24일 마침내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당한 노덕술은 1949년 1월 26일 자수한 백민태에 의해 반민특위 요인 테러 모의 혐의까지 만천하에 드러났으나 1949년 1월 26일 바로 그 당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등을 불러 노덕술의 석방을 종용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노덕술은 반공투사이자 치안기술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겠으니 보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하여 결국 노덕술은 병보석으로 추록 후 무죄 판결까지 받고 오히려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영전까지 했으며 1950년에는 헌병으로 전직하여 대한민국 육군본부 제1사단 헌병대장을 거쳐 1954년 부산 제6군 범죄수사단장, 1955년 서울 제15육군 범죄수사대 대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총 3번의 무공훈장을 받았고 1960년에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울산에서 제5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노덕술은 어느덧 같은 조국 같은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고문한 고문기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반공투사로 완벽하게 변신했으며 1968년 4월 1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친일매국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14번째 이야기를 통해 반민특위가 얼마나 허무하게 해체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